이제 3세트 남자 단식 경기 펼쳐지는데요. 이제 에이스전입니다. 오늘 뭐 기대가 되는 3세트. 특히나 산체스 선수는 1세트에도 아주 좋은 경기감 이미 선보였거든요. 네. 초구를 여유 있게 풀어냈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이제 산체스 선수가 또 3세트에 나와서 하나 카드 팀의 승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초크루 선수가 아니었어요. 예. 응유엔 선수와 경기를 펼쳤고 그 당시에도 한점 차. 정말 짜릿한 승부였습니다. 두 팀이 만나서 아주 접전의 접전 경기를 펼쳤던 1라운드 자, 이 공이 맞대결. 짧아지는 각이. 자, 회전이 아, 없습니다. 네. 초구 성공시키고 물러나는 산체스. 자, 지금 이 시도 보시면 대회전을 시도하는데 회전을 빼고 길게 시도했잖아요. 예. 짧은 각은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배치였고, 자, 지금 이렇게 득점이 안 되니까 초크루 선수에게 아주 어려운 배치. 네. 지금 같은 공격들이 사실 그냥 맞추려고 하는 시도도 무조건 있지만 어느 정도 수비가 되는 시도기 예. 때문에 산체스 선수의 사실 능력을 좀볼수 있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이제 초크루 선수가 이 배치를 풀어내야 되는데. 복식에서 8승 6패의 승률, 4승 10패 단식 경기. 초쿨로. 바로 원뱅크 시도하나요? 아. 자, 쉽지 않았던 이번 공격. 정확하게 어떻게 노렸는지 사실 좀 보기 힘든 그런 공략이었고요. 예. 그만큼 지금 뱅크샷으로도 뭐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잠이 솔솔 올것 같습니다. 옆 돌리기. 짧게 시도했고요. 진행이 완벽했네요. 계산된 경로를 따라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세워내는 공. 상당히 예민한 각도죠. 네. 자, 여기서 충돌 피하고. 아. 자, 이번에도 한 점만 기록하고 산체스 선수는 자리에 돌아갑니다. 분명히 충돌 나지 않을 만큼 내 공의 움직임을 참 예민하게 만들어주긴 했는데. 예. 아, 정말 미세한 회전량 부족했습니다. 인상을 살짝 찌푸려봤던 산체스 선수. 자, 하얀 공 처리 확실하게 해주고. 네. 성공합니다. 드디어 득점에 성공한 초콜로 선수. 초크루 선수도 워낙 정확도로 승부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사실 조금 경기가 안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좀 겪었었는데, 예. 네. 최근에 조금 그래도 큐 끝에 스피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이제 경기력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실하게 5 쿠션으로 공략을 해줬죠. 예. 2대2.
붙어 있는 공을 일목적으로 좀 얇은 두께 옆돌리기예요. 아, 그냥 과감하게. 오, 네. 성공. 잘해줬습니다. 역전입니다. 오히려 얇은 두께보다는 두꺼운 두께에서 충돌을 피해내고 지금 하단 당점을 너무나 잘 사용을 해줬죠. 자, 하나 카드는 오늘 이 3세트 이겨내면 정말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뀔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조금 부족한. 오, 뒤쪽으로 이게. 오, 이게. 이야. 네. 4점째. 산체스 선수. 예. 그렇죠. 예. 정확한 3 쿠션으로 시도를 했는데 각도가 덜 만들어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쿠션, 단쿠션, 단쿠션으로 이동이 되는 횡단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클로 선수. 네. 자, 뒤로 돌려서. 자. 짧겠는데요. 네. 성공. 5점째가 기록됐습니다. 하이런. 좀 뭔가 긴장감이 있었던 자, 이번 3세트 출발이 좀 두 선수 다 완벽하게 되지 못했는데 초크로 선수가 자, 먼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수를 조금 더 쌓아줄 수 있는 배치들이에요. 예. 앞돌리기 짧게로 자, 내공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네. 자, 6점째가 되면서 격차는 넉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빠질 곳 없는 완벽한 라인이었죠. 예. 지금 이제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파란 공이네요. 야, 계속 갑니다. 오늘 초크로 선수, 네, 지금 감각적인 샷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좋은 득점 많이 나옵니다. 회전 빼주고 옆돌리기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내는. 그것도 섬세하게 지금 시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데 예. 완벽한 득점이 되고 있어요. 자, 앞돌리기 회전 살아있군요. 네. 들어갔습니다. 8점째. 아, 산체스 선수 이 정도면 이제 부담감이 생깁니다. 네, 초크루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아, 파란 공과 내공 지금 딱 충돌의 위치에 걸려있는 배치죠. 정말 예민하게 내공과 교차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 자, 하지만 초콜릿 선수는 이번 이닝에서 8득점을 해냈습니다. 저 와중에도 일목적구 네, 아주 조금 더 먼저 보내는 두께 사용을 참 멀리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민한 배치였어요. 예. 초구를 반대쪽으로 치는 것 같은 산체스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참이 포쿠션이 이제 득점이 될때좀 뒤쪽에서 노란 공을 테이블 중앙 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예. 단공 배치가 괜찮아지는데, 네, 지금 얇은 두께 맞으면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뒤쪽에 다행히 파란 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저 파란 공을 이용해서 앞돌리기. 내 공이 좀 많이 짧아졌는데요. 아, 산체스 선수, 네. 지금 좀 차이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제대로 공략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한 지금 표정이. 네. 지금 뭐 수비 형태도 갖춰지지 못했고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네. 되어버렸습니다. 득점 9대 3. 3세트 남자 단식 경기 15점. 초크루 선수의 부인이죠. 대부분의 가족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군요. 네. 예. 팀 리그 그리고 개인 투어까지 합치면 좀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가족들이 와서 사실 응원을 해주고 있고. 자,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바로 전 이닝에서 8득점, 이번 이닝에서도 2득점. 경기장에 와서 저렇게 네, 응원하면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 또한 예. 사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네, 좋은 모습이고요. 자, 아, 여기서는 빠져나가네요. 지금도 아주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예. 네. 좀 바운딩이 되면서 제 목적으로. 지금 없는 공을 거의 뭐 예술구죠. 예. 원, 투, 네, 이렇게 밀어주면서 지금 바운드 진짜 시도 좀 생각하기 쉽지 않았던 시도예요. 예. 잘생긴 체스형. 네, 산체스 선수 요즘에 네, 별명이 체스형이에요. 예. 네. 들어갔습니다. 오, 들어가고 모이나요? 아, 아, 모이긴 각이, 예. 했는데. 자,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되돌아오는 시도도 네, 가능한데 산체스 선수 뱅크샷 노리고 있습니다. 예. 파란 공의 오른쪽 두께죠. 좋네요. 네. 뱅크샷 득점으로 이제 넉점차까지 추격한 산체스. 약간 두껍게 맞긴 했는데, 그래도 오른쪽 두께 맞았어요. 예. 그러면서 각도가 분리가 되고, 자, 노란 공 쪽으로. 자, 지금 이 뱅크샷 득점이 뭔가 좀, 이세 번째 세트 분위기 또 반전시킬 수 있는 득점인데, 자, 산체스 선수 뒤돌리기. 길게 시도합니다. 어우, 좋은 두께. 들어갔어요. 네. 다시 한 점을 추가합니다. 7대 10. 정말 깨끗한 두께죠.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예. 내 공을 보내는. 딱 시스템상의 최대 각을 정확하게 맞춰냈고요. 여기서 원뱅크, 네, 가능하네요. 약간 내공이 휘어져야 각도가 만들어지는데. 야, 네. 들어갔어요. 이제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9대 10, 한점 차.
상단 당점으로 시도를 했고요. 3 쿠션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에 여기서 노란 공 쪽으로 휘어지죠. 저 약간의 곡선이 이제 득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생깁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뭐 공격할 수 있는 루트는 딱 정해진 것 같은데, 오, 여기에서 비껴치기를 치지 않네요. 지금 파란 공 쪽을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원뱅크인가요? 네, 무리하지 않네요. 예. 자, 비껴치기. 네, 정확하게 3 긴 쪽으로 노렸습니다. 오, 아, 이 공이 투 쿠션. 자, 그래도 일단 다 쫓아왔어요. 이 선택을 좀 망설였던 이유는, 자, 이렇게 득점이 안 되면 두 공이 모이잖아요. 상대 선수에게 바로 뱅크샷 기회를 주는데, 아,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샷을 하다가 투쿠션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초크루 선수에게 뱅크샷 기회가 생겼죠. 자, 원뱅크. 지금은 되돌리는 샷보다 넣어치기로 들어가나요? 오! 들어갔어요! 초쿨루 선수의 이득점. 조금 지금 두껍게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회전 여기서 올라오는 각도가 오 살짝 위험했습니다. 예. 팀원들도 숨죽여 지켜보는 장면이었고요. 예. 네, 처음부터 짧은 각인데, 아. 회전량이 조금 덜 들어갔죠. 여기에서 원투 쿠션 이후에 확실하게 짧아지고 마지막에 끝오름을 자, 표현하면서 맞춰 내려고 했는데 네, 좀 차이가 났습니다. 산체스 선수에게는 조금 어려운 배치. 자, 비껴서 아주 긴 쪽으로 시도했는데 오 가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잘 만들어냈습니다. 10-12. 아, 회전량 적절하게 끝까지 계속해서 돌아가는 정말 긴 각도로 형성을 잘 해냈습니다. 오, 여기에서 옆돌리기 시도가 아니에요. 단단장이죠? 저... 네, 자, 득점이 됩니다. 네. 돌아 나오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 점 차까지 추격한 산체스. 산체스 선수가 역회전 사용을 하면서도 각을 너무나 좁혀놨기 때문에 예. 저 딱 3에서 맞지 않더라도 이런 포쿠션까지 득점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예. 지금 각도 형성을 해냈습니다. 아, 그렇지만 안 풀리네요. 여기서 또 멀리 있는 공 지금 선택을 하는데요. 앞돌리기 짧게죠. 파란 공을 자 파란 공 네 확실하게 지금 충돌은 다 피했고요. 자 갑니다. 갑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12-12 동점. 지금 이 어려운 경기를 동점까지 예. 네, 산체스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점한점이너무나어려운데요. 예. 왼손으로자정확한비껴치기노렸는데와좀약해보이기도하고요회전이다풀어졌죠 자일단은또한번의균형이맞춰진상태에서3세트후반부계속이어집니다이팀리그에서이짧은세트경기를하는데도예저팀의에이스이3세트경기는그냥평범한경기가아니에요그렇죠네바로팀에영향을줄수있는그정도의능력을갖춘선수들이기때문에자지금수비를해놨고요자각도를비슷하게만들어냈는데오풀어내나요야 자지금목적구를하나맞았으면충분히득점가능성이있었는데그렇지지금하얀공을노린거예요예정확하게아 같이 있던팀동료들도몸을쓰네요네예그만큼간절한거죠예앞돌리기로대회전자마지막충돌이있고요자그런데내공이 오, 오너무긴쪽으로진행이됐네요좀회전을뺐나요대부분원에서투로내려오는각도가만들어지면전체각도가딱짜여지는데산체스선수뭔가조금씩빗나가고있네요예자쉽지않습니다초크루선수도와여기서이짧은각을예민하게자올라오는어득점이자됐습니다초크루선수자이회심의옆돌리기가점수로연결됐습니다평범하게각도를만든게아니었고요중심아래땅점에서각을딱꺾어놨기때문에예지금처럼좀자연스럽게짧은각이형성이됐죠여기서원뱅크로자세트마무리오이거아니에요너무얇게맞았습니다자이번뱅크샷시도실패제대로이계산한대로성공이됐다면세트가바로끝났을네상황이었는데요두께가맞아도정말최소의지금두께가맞아버렸어요예산체스선수다시한번기회가왔는데자더블쿠션이죠오지금 와성공합니다지금원뱅크넣어치기였는데예이각도를끌어냈습니다사실여기서회전력으로서야이게되나싶었는데네각도만들어내기쉽지않았어요뭐제대로분리각이만들어졌고내공의속도가완벽하게느려졌죠예그러면서끝에회전이정말작용이잘됐던이목적구살짝걸치는득점이됐는데자마무리옆돌리기로자산체스의마지막오 오자이러면또몰라요네여기서산체스선수가경기를더재밌게만드네요 와뭐빠져나갈공간딱하나있긴했는데예신경을안쓰고사실시도를아하하거든요아산체스선수산체스선수도몸을쓰는군요이렇게자초콜릿선수입니다
아, 정확한 앞돌리기 짧게. 가는데요. 아, 네. 정확했습니다. 14대 14. 오. 자, 지금 파란 공이 브릿지를 좀, 네, 방해하는 배치가 나왔습니다. 초크르 선수는, 네. 프로즈는 아니고요. 약간 틈이 보이는데요. 큰 방해는 아니다. 이런 지금 예. 쓰리 쿠션 라인을 지금 체크를 했는데, 지금 브릿지가 들어가는 공간은 있습니다. 오, 오, 됐어요. 그대로 네.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쇼클루 선수가 이 3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아. 야. SI 바자르 팀, 네. 너무나 아쉽게 됐고요. 아, 산체스 선수 그 마지막 옆돌리기가 뒤쪽으로 예. 빠져나가면서 5분 동안의 지금 브레이크 다 잡았던 경기를 타임아웃 지금 후반부 빼앗겼어요. 48분부터 경기를 현아카드가 SI 우승에 발목 잡기를 하려나요? 네, 지금 산체스 선수도 그만큼 제가 화가 나는, 예.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초크루 선수 마지막, 네, 침착했습니다. 한 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